육칭체육관 소속의 손정환 선수가 경기장에 들어섭니다. 6전 2승 2KO 승을 모두 KO로 장식한 선수입니다. 3패 1무의 경력이 있습니다. 자, 웰터급의 손정환 선수가 경기장에 먼저 들어섰습니다. 홈코너 박상길 선수 출전! 이어서 홈코너 선수 입장입니다. 이은식 복싱체육관 소속 박상길 선수가 입장합니다. 자, 이 이은식 복싱의 박상길 선수 붉은색 강렬한 외투를 입고 경기장에 들어섰는데요. 두 선수 모두 짧은 머리에 수염을 기르는 것이 굉장히 특징이군요. 극설렁에서 강의되는 제3회 해운대 비치 사라이 복싱대회 다섯 번째 웰터급 6라운드 경기 양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경기 웰터급 6라운드 경기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은식 복싱클럽 소속 체중 67kg 6전 5승 1KO 승 1패 박상길. 네, 대단한 전적의 선수입니다. 이은식 복싱체육관 소속의 박상길 선수 6전 5승 1KO 1패의 기록이 있는 선수입니다. 청코너 대한권투체육관 소속 체중 67kg 6전 2승 2KO승 3패 1무 승부 손정환. 자, 이어서 청코러 선수입니다. 대한복싱체육관 소속 6전 2승 3패 1무의 기록이 있는 손정환 선수입니다. 김찬수 심판위원입니다. 자, 웰터급 67kg 두 선수, 이 손정환 선수는 좀 눈에 띄는 것은 6전 2승 중 2승을 모두 KO로 승을 거둬낸 선수가 되겠습니다. 아, 이 두 선수가 일단 체격 조건도 굉장히 비슷해 보이는군요. 팔다리가 굉장히 긴 편인 두 선수. 자, 좋은 경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웰터급에 굉장히 또 관리가 잘 된 것으로 보이는 두 선수인데요. 오늘의 다섯 번째 웰터급 6라운드 경기 손정환과 박상길의 경기 시작되겠습니다. 자, 이제 웰터급 경기 이 두 선수가 모두 특징을 좀 보자면 리치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 두 선수예요. 네. 네. 그리고 지금 손정환 선수 기록을 좀 보시면요. 6전 2승의 기록이 있는데 모두 KO로 장식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화끈한 스타일의 선수라는 네, 것이겠죠. 주문은 있다고 봐야죠. 네. 네. 그리고 박상길 선수는 6전 5승의 기록. 승수로는 박상길 선수가 조금 더 앞서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상길 선수는 이제 울산에서 왔고 손정환 선수는 대한복싱체육관 소속. 6전이나 치른 두 선수답게 이 스폰서도 또 다양하게 붙어 있고요. 재밌는 것은 손정환 선수는 아마 해병대 출신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주먹에 힘은 있어요. 한 방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 박상길 선수. 아, 박상길 레프트 집어넣었어요. 적중했습니다. 왼손 유효타. 그리고 지금 손정환 선수가 또 사우스포예요. 사우스포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복부 쪽. 두 선수 초반 일단 공방을 주고 받았어요. 다시 한번 뒷손. 자, 왼손 집어넣으면서 거리 봅니다. 자, 여기서 복부 다시 한번. 아, 여기서 충격이 있어요. 자, 복부 쪽에 계속 데미지를 쌓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다시 한번 복부. 아, 여기서 안면 쪽. 자, 지금 복부에 충격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가드가 떨어집니다. 예. 다시 한번 컨비네이션 코너로 밀어붙입니다. 자, 링 코너에서 떨어지는 두 선수. 아, 여기서 거리는 좋았는데요. 적중하지 못했어요. 여기서 어퍼 다시 한번. 자, 체중이 실린 주먹을 던지고 있는 두 선수. 아, 여기서 왼손 연타. 확실히 한 방은 있는 선수 같군요. 여기서 턱 쪽 들어갔어요. 추격이 있습니다. 자, 박상길. 자, 다시 한번 옆구리 그리고 안면. 자, 지금 다리가 일단 아직은 버티고 있어요. 다리 풀리지 않았어요.
어퍼쪽 다시 안경 계속해서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요. 네, 지금 그렇네요. 예. 웰터급 정도만 돼도 이 주먹의 위력이 굉장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자 박상길 일단 많이 내줬어요. 지금 안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박상길 선수는 타격을 많이 허용한 것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고요. 안내 말씀드립니다. 손정환 선수는 깨끗합니다. 김주현 선수, 김민서 선수, 최원민 선수, 차홍대 선수. 김주현, 김민서, 최원민, 차홍대 선수 본부서 홈코너 쪽으로 오십시오. 자 2라운드를 앞두고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손정환 선수가 핸드 스피드가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닌데 타이밍을 잘 맞추는 것 같습니다. 네. 빠르게 주고 빠지는 스타일은 아니고 슬쩍 집어넣습니다만 그것이 유효타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호흡을 하면서 지금 그리고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박상길 선수 안면 쪽에 허용을 많이 했어요. 뭐 이것도 플레이 스타일이겠습니다만은 많이 또 내주면서 승을 가져오는 선수도 있기 때문에 2라운드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컨 아웃. 세컨 아웃사이드. 박상길 선수. 자 그리고 2라운드가 바로 시작되겠습니다. 자 박상길 선수가 이제 스텝을 전진 스텝을 밟죠. 하지만 손정환의 매운 왼손이 있습니다. 아, 앞손 주고 들어가네요. 이 오소독스 선수들에게는 팔다리가 긴 리치가 긴 저 사우스포 선수들이 굉장히 성가신 상대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또 복부를 노리네요. 공식처럼 이제 여겨지겠습니다만 복부 넣으면서 데미지 쌓이면 또 안면으로 연타가 그렇죠, 갈 것이고요. 예, 예. 아, 여기서 크로스 주고받았어요. 카운트가 좋았네요. 네. 자 받쳐놓고 왼손으로 계속해서 자 거리를 주지 않으면서 자 붙잡고 때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죠. 반칙이죠. 네. 영국 선수들이 저는 더티 복싱을 또 잘 활용하는 선수들이 많았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자 지금 백스텝을 밟으면서도 왼손을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손정환입니다. 아 여기서 충격 있네요. 충격 있어요. 충격 있습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상황에서 심판이 재질 납니다. 아 스탠딩 다운이 선언이 되는군요. TKO가 선언이 됩니다. 지금 박상길 선수 저희가 1라운드 마치고 얼굴 보면서 많이 내주고도 승을 네. 가져가는 선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네, 이 선수가 네. 그런 스타일의 선수였습니다. 네. 화끈한 승부. 아, 조금 전 상황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손정환 선수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지금 1라운드는 다 잡았던 손정환 선수인데요. 이런 승부가 나오기도 하는군요. 자 조금 전 상황인데요. 여기서 복부 주고 아 왼손에 이어서 라이트를 막 크게 맞았네요. 원투 콤보가 제대로 예. 들어갔군요. 여기서 또 턱이 들렸어요. 턱이 돌아갔습니다. 네. 이번 자, 경기는 연타 허용. 박상길 선수가 자 다른 각도에서 한번 보시죠. 14초에 TKO로 승리했습니다. 자 승리한 박상길 선수 이 장면에서 장정구의 설명은 아차 싶었잖아요. 네 바로 이제 느낌이 오셨군요. 예. 네. 박상길 선수의 멋진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자 손정환 선수는 1라운드 좋은 경기를 해놓고 내줬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표정으로 물러섰습니다만 이 박상길 선수 많이 자, 점수를 내줬음에도 침착하게 본인의 기회만을 노리면서 왜 6전 중에 5승을 거뒀는지 그 이유를 증명을 했습니다. 7전 6승 1패로 가면 대단한 전적이잖아요. 자 멋진 승부를 보여줬던 박상길 선수가 기념 촬영과 함께 경기장에서